1150번 잘 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n 플러스 2래. 그러면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그걸 공차라고 불러. 근데 공차가 정해진 숫자가 아니네. 식이네. 그럼 공차가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 공차가 똑같으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건 등차 수열은 아니야. 근데 하여간 그 공차가 규칙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럼 너네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잘 봐. 이걸 그냥 써주면 돼. n에다가 1 대입하면 a2. 요거 넘겨줘. 넘겨줘. 그럼 a2 마이너스 요거 넘겨 다시 쓸게. an 플러스 1 빼기 an은 3n 플러스 2 이렇게. n에다 1 대입하면 a2 빼기 a1이 얼마? 5지. 그 다음에 A3 빼기 A2는 7. A4 빼기 A3은 11. 보여? 쭉 어디까지? 이렇게 더해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라질 때는 N-1번째까지 대입해야 그냥 한 번에 A n이 나와서 편해. 근데 까먹으면 그냥 이식까지 그냥 다 더해도 되는데 N이 N-1일 때를 대입하면 an-an-1은 여기다가 n-1 대입하는 거니까 3n-3 더하기 2지. 그래서 3n-1이야. 싹다 어떻게 해줘? 더해줘.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지. 남는 게 an 빼기 a1이야. a1이 지금 1이거든? 그럼 바로 넣어줄까? an 빼기 1은 5, 7, 11부터 3n-까지 다 합친 거 아니야. 맞아? 요거 두 번째 거. 7이 아니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이 6 더하기니까 8이지, 그치? 그럼 요거 우변 싹다 더한 걸 내가 알고 싶은데 얘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을 빨리 구할 수 있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요거 알고 있잖아. 그치?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오케이, n-1개다 요거. n-1개야. 그 다음에 첫항 더하기 끝 항은 5 더하기 이거지? 그럼 3n 플러스 4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지. an-1은 2분의 n-1, 3n 플러스 4. 그럼 이거 넘기면 되지. 플러스 1로. 그럼 an이 이렇게 나온 거야.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놔. 그래놓고 뭘 구하래? a 11을 구하래? 그럼 대입해. 2분의 11 대입했으니까 10. 33 더하기 4지. 그럼 37.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야. 5네? 그러면 5, 7에 35, 5, 35, 185네. 더하기 1, 그럼 얼마? 186이 답이지. 됐지? 두 번째 풀이를 해줄게. 여기 있는 요거 슬라이드 2번을 열어. 이거는 내가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한번 풀어볼게. 공차가 바뀌니까 그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 넘겨. 이 앞에 숫자가 없을 때는 넘기는 게 편해. 왜? 넘기는 순간 공차가 돼버리잖아, 의미가. 오른쪽에 있는 거 공차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가 똑같을 때는 넘겨. 똑같은 숫자가 있을 때도 넘긴 다음에 그걸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공차라고 바로 읽을 수 있다고. 그럼 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3n 플러스 2야. 그럼 봐. 첫 번째 항 1을 줬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걸 봐봐. 이게 뭐냐면, 공차식이잖아.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사실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공차가 되는 거야. 다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공차가 됐잖아. 공차라는 의미가 됐잖아. 그럼 첫 번째 공차는 그 공차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 n에다가? 당연히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차가 계속 바뀌는 거라고, 지금. 왜? 공차가 숫자가 아니고 식이 돼버렸잖아. 그럼 첫 번째 공차는 얼마? 여기다가? 1 대입한 게첫 번째 공차야. 그럼 1에다가 얼마를 더해? 5를 더하면 되는 거야. 3n 플러스 2에다가 1 대입하면 5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 6이 돼. 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공차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번째 공차는 얼마야? 3이 6 더하기 2, 8. 두 번째 공차 8이야. 그럼 얼마야?
14, 요까지만 써줘. 그래 놓고 A, N, A, N 플러스 1. 근데 끝에가 A, N 플러스 1이면 계산하기가 좀 별로야. 그래서 A,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N까지만 이렇게 써주자. 그러면 요 마지막 공차가 얼마일지 너네가 잘 봐야 돼. 잘 봐라. 얘가 첫 번째 공차야. 얘가 두 번째 공차고. 항 넘버를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간다고. 첫째 항의 공차, 두 번째 항의 두 번째 공차, 세 번째 항의 세 번째 공차야. 그럼 얘는 몇 번째 공차야? N-1번째 공차라고.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돼? 이 3N 플러스 2에다가 N 대신에 뭘 대입? N-1 대입. 그러면 계산하면 3N-1 되지. 그러면 잘 봐. 이제 끝났어. AN은 A1 플러스 요거. 맞잖아. 우리 등차일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AN은 A1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다 더하면 돼. 요걸 써주면 돼. 그러면 1 더하기, 괄호 열어줄게. 공차 딱 더해야 되니까. 5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N-1. 다 더한 게 얼마라고 이게? AN이라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잖아. 2분의 항의 개수 N-1. 두 개 합친 거 A 플러스 1이 3N 플러스 4. 플러스 1. 이게 뭐다? AN.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외우는 방법. 됐어? 사실 빨리 할 때는 외워서 하면 되는데 외워서만 하면 망해. 왜? 문제를 조금 틀면 망하니까. 잘 봐. 지금 보면 이제 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얘를 원래는 너네가 이름이 없어졌어. 원래 개차수열이라고 불러. 개차수열. 그러니까 공차들을 쭉 나열해. 그리고 그 애들을 개차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지금 이 공차들이 어떠한 수열을 이루고 있냐. AN이 3N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3N 플러스 2는. D가 3인.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야. N-1의 D니까. 그러면 이 AN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차 수열이 이 등차 수열인 수열 이렇게 불러. 사실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저 수열을 어떻게 부르니? 부르지도 않아. 그냥 개차가 등차예요. 끝. 개차가 등차예요. 끝. 됐어? 그럼 잘 봐라. 개차 수열은 원수열 AN을 구할 때는 개차 수열을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 해보니까. N항까지 더했어? N-1항까지 더했어? N-1항까지 더했지. 우리가 개차를 AN의 개차를 BN이라고 쓰면 AN은 어떻게 쓰냐면 A1 더하기 요거 첫 항부터 N-1항까지 그걸 시그마로 쓰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뭐라고 써? 여기다가 BK라고 쓰면 되지. 그냥 줄여서 쓴 것뿐이야. 다시 한번 잘 봐.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A1에다가 개차수열을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 N-1항까지 더하면 되지. 그럼 그게 AN이 되잖아. 그걸 여기다 쓴 것뿐이야. 자,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지. 단, BN은 AN의 뭐다? 개차수열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요거는 지금은 외우면 손해야. 지금은 1번 풀이처럼 풀어야 돼. 우리 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끔. 그게 학습 목표거든. 그래서 문제도 정교하게 내면 원래는 그런 문제만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시험 볼 땐 스피드가 중요하지. 개차수열이 빨리 파악됐어. 개차수열이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잖아. 그럼 바로 때리면 돼. 이렇게 그냥. AN은 A1 더하기 개차수열 1항부터 N-1항까지의 총합. 이게 AN이야. 빨리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이거 배웠다고 해서 이 다음부터 그냥 마지막에 요것만 얍삽이로 쓰면 안 된다. 그거는 학습 목표가 아니야. 이거 학습 목표가 사라졌어. 아예. 책에서 너네 교육 과정에서. 알겠지?